신평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볼 거예요. 이자가 정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양정철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신평도 그렇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다 진보였던가요?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꼬락서니가 지금 어떤지 당을 나간 자들도 그렇고 퇴임했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한다고 지금 설치고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과연 진보예요? 그 사람들이 정체가 뭐예요?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국힘당은 그냥 신평이란 자도 민주당에 있던 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조국을 슬슬 띄워주고 있어요. 문재인하고, 맞아, 저 뭐야, 윤석열하고 지금 일하고 있죠. 윤석열 위해서. 그런데 양정철을 총리로 만들라고 한 것도 신평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다 뒤섞여 있어요. 진보 보수의 이 입장에서 바라보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진보 보수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사람 하나만 봐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진보니까 다 칭찬해주고 다 그냥 무조건 옳고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는 버려야 돼요. 이 사람은, 진평이라는 사람은 한동훈을 막 두들겨 패면서 조국을 띄워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 조국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동훈 특검해야 된다. 지금 한동훈 특검이 급해요? 솔직히? 한동훈은 윤석열 끌어내리면은 한동훈은 자동으로 아웃이에요. 지금 한동훈을 죽인다는 건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뜻이에요. 둘이 지금 왼수가 돼 있기 때문에.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심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잠깐 동안은 이 사람 되게 운세가 되게 안 좋아요. 큰일 하나 터져나와요, 이 사람도. 이 사람 사고 날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고 나든지, 사고 나서 다치게 되든지, 다치게 된다? 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일이 터져나오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일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좀 벌이려고 하는데 그게 성사가 잘안될 거라는 걸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일을 하나 벌리게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을 착수해요. 착수하게 되고 그 누군가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게 돼요. 비난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 누군가를 임명을 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경사스럽다고 생각하라고 막 축배를 들고 이래요. 그걸 성공시키는 것 같아요. 이자의 정체는 지금, 이자의 정체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동훈을 막 까기 시작하죠, 지금들. 우리는 거기에 동승하면 안 돼요, 지금은. 둘이 팀일 때는 그랬어야 되지만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그들이 원수이기 때문에 둘다 잡는 방법은 윤석열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한동훈이 같이 죽는 거예요. 한동훈만 때리는 건 윤석열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조국은 지금 한동훈 치자 그러고 있어요. 쇄빙선역 하란다며요. 윤석열을 공격해야죠, 지금은. 정치적인 안목이 그렇게 없던지, 안주 시키는 대로 하고 있던지, 이재명 따라가려면 맨발바닥에 천리를 뛰어가도 이 사람은 안 돼요, 조국은. 네,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 머리로 아무것도 못해요, 조국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재명 편을 들고 이재명 지지하고 이런 걸 떠난 문제예요. 이재명 하는 걸 봐요. 제가 걱정을 했잖아요. 영수회담 하는데 지금 저 덜렁 가가지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죠. 박사님 말씀이 없었으면 걱정되게 했을 거예요. 박사님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계획 다 서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느낄 때 해결이 잘 될 거다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박사님이. 그 제가 생방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정말 잘했어요. 영수회담을. 계획을 다 세우고 아주 계획대로 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천재 맞아요. 이 심평 이 사람도 해외 나가요. 이 사람 굉장히 큰 사건 하나 터져나오는데 그럼 사건이 터져나오면 끝나야 되는데 왜 또 뭘 하지? 신평이라는 사람 운세 한번 더 보고 최은순 또 5월달 또 뭐 어쩌고 아우 진짜 징글징글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오래 못 가요. 윤석열 오래 못 가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박사님 말 맞다나 8, 9월달에 그냥 어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나야 되고 끝장이 나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사악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나쁘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게을러 터지고 못돼 처먹은 자를 몰랐다고요? 길길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임명하기 전에. 나를 욕하기 이전에 진실을 보라고요. 진실을. 어떤 일들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벌어졌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게 과연 윤석열 김건희만 두들겨 팬다고 되는 일인지.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이. 이쪽은 좋은 사람들이고 저쪽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주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이 사람 법적인 문제 생겨요. 큰 일 터져나와요. 김건희에 관한 일 터져나와요. 어떤 큰 사건 터질 거예요. 이 사람이 도망을 갈까? 엄청 계획이 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계획은 성공 못해요.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신평은 지금 혼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홍석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홍석현이 들이밀은 게 아닌가. 가서 도와주라고 윤석열을. 도와준다는 게 뭐 꼭 도와준다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일을 해라. 양정철도 거기다가 박아놓고. 다 같은 패예요. 다 같은 패.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민주당, 국힘당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냥 사건 하나만 딱 놓고 봐야 돼요. 타임라인을 쫓아가서 어떤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왜 이렇게 되고 이 사람도 굉장히 주변에 적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과거에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큰 실수 또 저질러요, 이 사람. 과거에 있던 일이 돌아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비난을 엄청 받게 되는 일도 생기고 여행 계획 세우고 해외 나가요.
근데 일을 한단 말이야, 무슨 일을. 김건희가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일을 시켜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힘들어지는 일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법적인 문제도 생겨요. 이 사람 운세는 잠깐 동안은 어떤 자기가 추진하는 일이 잘 성사되는데, 그 뒤에 문제가 터져나와요. 법적으로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네요. 이 사람 운세 좀 보고 싶었어요. 이자가 어떻게 되나. 여기까지 신평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